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준PD의 근황을 궁금해하시잖아요. 일단 준PD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녀석이 예전에 21살 때 K5를 질렀었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엄청 말렸거든요. 너 이거 유지 가능하냐, 너 나이 때 어떻게 K5를 타냐. 그랬더니 얘가 자기 알바 한두 개 정도 뛰면은 2차 탈 수 있다, 2차 돈 다 내고 나면은 네가 알바로 해서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다, 아, 자기는 차를 타는 게 더 행복하다, 차를 타고 컵라면을 먹어도 행복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준PD가 이제 알바를 많이 하느라 하고 촬영에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이 준PD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차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요즘 유지비는 얼마나 나가고, K5를 좀 사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20대 덜렁이들, 과연 K5급에 도전할 수 있는가, 알바로만. 그래서 오늘 준PD를 앉혀놓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유지 가능한지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준PD가 등장했는데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K5 준PD입니다. 야, 요즘 근데 어떻게 지냈어? 요즘이요? 아, K5를 무리해서 사긴 했는데 요즘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유지가 힘들어서? 유지도 힘들고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그래도 뭐 차 탈 때만은 행복한 그런 삶. 그게 유지가 힘든데 그냥 그 차 한번 탈 때 모든 게 만족스러워? 그래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할 때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너 요즘에 무슨 알바 하는데? 요즘 또 편의점이랑 PC방. 두탕? 네. 두탕에서 얼마 벌어? 150 난 이제 150? 네. 야, 좀 빡세게 돌리고 있어서. 잠깐만, 네 K5가 뭘 나가는 게 금백이잖아. 그리고 제가 뭐 설명해드리면 선납금 10%에 3,300에서 10%면은 330 정도. 1,900대를 할부를 빌렸지. 그렇죠. 60개월. 네. 그럼 월 얼마지? 월 5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240? 260 정도 되거든요. 자, 보험료가 250이면 월 얼마 나가?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월 한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있고. 네. 그게 얼마지? 자동차세가 24만원이거든요. 1,600cc 네. 24만원? 네. 월 2만원. 기름값? 기름값이 한 달에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비가 좋은 편이니까. 야, 이것만 해도 한 달에 98만원. 아니? 95만원? 그렇죠. 21두 살이 준PD 같은 조건의 K5를 사면은 월 98만원 정도를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남는 돈이 거의 돈 50 정도? 어떻게 쓰는데 남은 50? 네? 50은 뭐 가끔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사서 먹고, 다이어트니까 또 고구마 삶아서 먹고. 그런 게 유지가 돼? 야, 먹어서 먹을 수 고구마 있어? 고구마 사서. 고구마 사서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그래도. 네. 야, 그러면은 너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큰 돈을 못 쓰잖아. 드라이브 하면 되잖아요. 아, 드라이브 둘이 같이 차에서 콩나물 네. 먹으면서 네. 드라이브도 좀 하고. 네. 아, 이게 용기가 좋네. 이런 삶이 괜찮아 도 나는 K5를 사고 싶다. 아, 그러면은 준PD 같이 살아도 됩니다. 알바하면서 유지 가능한 거잖아, 결국엔. 가능하죠. 너 지금 몇 개월 탔지? 12월 말에 샀으니까 한 5달 됐네요. 그럼 앞으로 65개월만 더 견디면 되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또 좋은 거 사려고 했잖아. 뭘로 바꾸게? GV70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알바 3탕 정도 뛰고 GV70이 한 6천 정도에 나온다 치면은 지금도 더 피폐해질 텐데? 그때는 이제 조금 직장 생활도 하고 해야죠. 야, 니 지금 대학교도 안 가는 게 지금. 저도 유튜브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댓글로 쓰디쓴 조언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K5 니가 신형을 샀잖아. 장점이 뭐야? 일단 뭐 첫 번째로 차가 일단 좀 스포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운전을 별로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가격 대비 뭐 잘 나가는 편이 아닌가. 일단 디자인이 유니크하긴 하지. 좀 네. 악동같이 네. 생기고. 주행 같은 경우 잘 나가는 건 인정. 근데 니는 다른 거 안 타봤잖아, 그치? 더 잘 나가는 걸. 그쵸. 저희 조수석은 많이 타봤는데. 아, 나 조수석의 황제. 네.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이 좀 유니크하면서, 보면은 K5가 파란색이 별로 없더라고요. 1.6 터보는 많은데 파란색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희소성이 있지. 네, 악동 같고 유니크한 게 엄청 마음에 들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쿠션 이런 거는 다 편리하고. 쿠션이 네. 그치? 없는 게 없지. 네. 그다음 네 번째, 이건 좀 제가 얼굴이 좀 사가서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제 차 같아요. 원래 네. 맞아, 너 나이 때는 네. 어떤 차를 타도 부모님 차 끌고 온 느낌인데, K5는 이건 인정해 나도. 네, 사는 걸 인정한다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K5가 뭐 리콜 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엔진오일 갈러 갔는데 리콜이랑 뭐 이런 거 다 해주더라고. 여러분, 국산 차는 서비스가 진짜 편해요. 네. 바로 전화 한 통해서 가면은 뭐 기다릴 것도 많이 없고, 가면 그날 바로 가져오잖아, 그치? 네. 아, 근데 저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역시 국산 차의 편리함은 여러분 이겁니다. 서비스, 수리 이런 게 진짜 너무 편해요. 외제차는 상대가 안 되거든. 그래서 너 외제차 타고 싶잖아.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단점은 뭐가 있어? 단점은 일단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지나다닐 때 방지턱 넘을 때 너무 아파요. 딱딱하고. 아, 서스펜션이 많이 네. 딱딱하구나. 네. 이게 뭐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 네, 좀 이제 편안한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 거 G80 탈 때 진짜 편하지. 네. 좀 스무스하게 넘어간 느낌인데. 맞아, K5가 좀 딱딱한 게 있고, 차 진동도 심하고 큰저음도 되게 심해. 바람 소리 잘 들리고, 밑에서 그 노면에 막 그 느낌도 되게 잘 와서 핸들도 많이 떨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마크. 이건
이건 뭐 다 공감하시니까. 아, 그치. 네. 마크. K5 디자인의 기아마크. 네. 아, 그치? 진짜. 그때도 얘기했지만, 스팅어 같이 뭔가 고유의 마크라도 있었으면. 아, 맞지? 네. 거기다 지을 하나 써놨잖아. 네. 기아의 새로운 마크가 또 나온대.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구해서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딱 띄어서 그 마크 한번 보고 나중에 바꿔버려. 아, 그거 바꿔야죠. 아직도 55개월 더 타야 되잖아. 그쵸. 어. 또 뭐가 있을까, 단점? 단점 세 번째. 실내 하이그로시. 그게 장점이 되면서 단점이 될 수가 있지. 이게 처음에는 너무 고급스럽고. 고급스럽고, 그렇지. 네, 너무 막 이게 약간 유리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뭔가 좀 매력있다, 막 유니크하다 이랬는데 세차를 한 2주 안 했다? 그러면은 요게 이거 있잖아요. 따따따따따. 아, 지문. 에어컨 쪽에 이게 막 남고. 야, 범죄 못 저지르겠네. 네? 범죄요? 네가 잘하는 거. 무슨 범죄? 저거 지문 바로 검식되겠네. 또 네 번째는 이거는 논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비가 길을 좀 빙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도심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그냥 직진을 하면 되는데 굳이 사거리를 이렇게 빙 돌아가게 만들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디자인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좀 보면은 이거는 좀 외제차스럽다. 아, 이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꼭 질린다. 이거는 K5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할 내용 같은데 질린대 다. 그 진짜 외제차가 아니잖아. 아니지. 네. 국산차지. 일단 자, 그러면 20대 네가 초반에 차를 샀잖아. 네. 이 어린 나이에 차를 사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 다 20대 때는 뭐 형님도 그렇고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지. 실용적으로. 아, 젊을 때 많이 즐기자. 젊을 때 뭐 어디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고 가오도 좀 살지. 그렇죠. 네. 딱 친구들 앞에 끌고 나갔을 때. 그렇죠. 야, 준피도 대박이네. 솔직히 차 사고 싶은 덜렁이들 많을 거 아니야. 직장은 없어도 알바만으로도 차를 네가 샀잖아. 어떤지 한마디 해줘. 차 사야죠. 아, 그냥 사야 돼. 네. 정말 무리해서라도 사는 게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야죠. 20대 때? 네. 근데 돈 모아서 집은 사야지. 집은 못 사요. 왜? 지금 집값 보세요. 분당, 강남만 오르잖아요? 다른 집은 오르지도 않는데 비싸요. 저, 예. 지금 10년을 모아도 못 사지. 근데 그럴 바에는 내가 20대 때 비싸. 그럴 바에는 차로 나 인생을 즐기자. 나 원룸 살면서 내 집 걸었잖아. 괜찮죠. 아, 역시 내 후배 나왔다. 네. 역시. 어떻게 전세라도 좀 해서. 아, 이런 게 있을 때 마음이 편하거든. 좀 어차피 저는 혼자 살 건데 결혼 안 할 거예요. 아, 거의 네가 그 유명한 네. 3포세대구나. 네. 집도 포기, 결혼 포기, 사생활 포기? 사생활 포기. 사생활 포기. 저는 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집을 먼저 사야 된다는 축이 있는데 역시 20대들은 뭔가 다 세상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준PD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요즘 돈 모아서 집 사기 진짜 힘들어.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해. 네. 정말 따라주는 운이 있거나 네. 거의 은행이 다 사주는 거잖아. 네. 대출빚만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집을 먼저 사야 된다 주인데 사실 저도 반신반의는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돈 먼저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일단 자동차를 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집은 못 사잖아요. 저처럼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돼서 집을 사야 된다 1번. 준PD같이 차를 사서 인생을 즐기자. 젊을 때 타야 된다. 30, 40대 죽어라 이만하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형님, 솔직히 저는 양반이죠. 왜? 돌멩이 형님에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돌멩이? 네. 뭐 라면 먹고 뭐 장난 아니던데 요즘. 예전에 돌멩이 아시죠? 월 200 벌면서 K7을 질렀던. 실제로 그때 몸 좋았었는데 돈이 없어서 라면만 먹어가지고 맨날 편의점 음식만 먹어서요 진짜 몸 다 망가졌거든요. 돌멩이 한번 불러보자. 어떤지 요즘. 네. 자, 준PD가 자기는 너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래. 준PD가 더 카푸어인가? 돌멩이가 더 카푸어인가? 그래도 너 옛날에 200 벌 때 K7 질렀어. 작년이었나? 유지 작년이었어? 근데 200 버는 걸로 K7 유지 가능해? 안 되죠. 가능은 했습니다. 왜냐면은 돌멩이가 그 사이에 월급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한 250에서 300 버나?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젠 좀 여유 있지? 여유 많습니다. 빠듯한 정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빠듯한 정도? 예. 너 그 K7은 유지비가 어떻게 돼? 월 할부 60개월이니까 59만원. 준피디처럼 얼마 차이 안 나네? 에이? 너도 60개월에 차 가격이 얼마였지? 3,500. 그다음에 보험료 얼마 나왔어? 100만원 정도. 역시 나이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치? 준피디랑 다릅니다. K7 구형이라고 말해주세요. K7 구형.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자동차세 얼마지? 52만원인가? 월 얼마씩 내 이거? 월로 나누면? 43,000원? 43,000원? 너 기름값은 얼마 쓰는데? 한 달에 30만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 30만원? 그러면 월 총 나가는 게 넌 100만원이 넘네? 그쵸. 아, 근데 월급이 올랐잖아. 받고 싶은 차 뭔데? G80으로 이제 가야죠. 준PD는 GV70이래. G80을 직원이 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솔직히! 야! 그러면은 이 대결을 해보자. 20대 중후반 K7, 그다음에 우리 22살 준PD K5. 누가 더 카푸어인가? 준PD. 왜? 알바한 거 있잖아. 아, 알바. 그렇지. 준PD 생각은? 저는 라면 먹으면서 생활하진 않아요. 야, 봐봐. 아, 돈 없어서 다이어트 하잖아. 근데 저는 라면으로 벌크업을 안 합니다.
야, 준비대한테 말판 안 되는데? 월 250 벌고 G80과 알바로 GV70. 저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아니지 않냐? 이 정도면. 형님, 근데 대학도 졸업 안 하지 않았어요? 졸업했거든. 9년 갔니, 너? 화났다, 화났다. 공익인데요. 너 공익이야? 예. 네. 야, 너 해병대 아니야? 형, 형은 공익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얘도 공익이야? 너 공익이잖아요. 둘 다 공익이었어? 야, 너 나한테 해병대랑 뻥쳤잖아. 너 여기서 면접 볼 때 나한테 해병대라 그러지 않았냐? 야, 둘 다 몸은 이래가지고. 내 외에는 둘 다 답이 안 나오는데? 아, 월 한 200에서 250을 버는데 K7을 사고 싶어. 우리 또 20대 우리 중후반 덜렁이들이 괜찮은 것 같아? 진지하게? 응. 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넌 샀잖아. 나 또 살 건데. 전 계속 살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인생이니까. 아, 그렇지. 너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을 한 거고. 하지만 따라오지 마세요. 쉬운 길은 아니니까. 뭐 당연히 일시불로 사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얘네들처럼 말도 안 되는 60개월 할부, 너 풀할부잖아. 예. 쟤처럼 10% 내고 할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나가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거 차 사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 컵라면 때 몸 다 망가졌잖아. 다시 하면 되죠. 그 돈이, 이제 돈 요즘 월급 올랐지? 많이 남습니다 요즘. 얘는 또 이렇게 많이 월급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위에 차를 보게 돼. 네, 살 거예요 요즘. 준 PD도 보면요 K5 질린다고 요즘 차 바꾼다고 또 난리예요. 야, 진짜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야, 대책 없는 카푸어들, 우리 일단 썸네일 하나 찍어야 되니까 강력한 거 하나 찍자. 어때? 딱 둘 다 우통 한번 벗어봐. 빨리 휘통을 벗어야 돼. 빨리 벗어. 막기 전에 빨리 벗어. 와이야, 너도 벗어. 돌멩이도. 준피, 너도 살짝 얼굴 보이게. 괴로워하는 표정. 이렇게. 좋았어. 이걸로. 아니야, 좀 그러고 있어봐. 얼굴 살짝 보이게. 그렇지. 이거 썸네일. 지금 썸네일 나온다. 썸네일 나온다. 카트. 인사 한번 해.